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하나씩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네. 며칠 뒤 드디어 혜빈이의 방을 꾸며줄 가구가 들어오는 날. 아, 이렇게 늦게 왔어요. 원래는 다 된 상태에서 혜빈이를 짜잔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려고 그랬었는데, 예, 가구랑 같이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상해가지고 혜빈이는 지금 다 해놓고 보여주려고 짜잔 이거 해야 되거든요. 혜빈이는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. 너 나오면 안 돼. 여보세요. 나오면 안 된다고. 아빠 안 나왔어. 나 초콜릿 먹었대. 하나만 계속. 제발 안 돼. 너 아빠 말 잘 듣기로 했잖아. 도지야. 그러면 초콜릿 먹자. 초콜릿 먹자. 정말? 어, 초콜릿 먹어. 궁금한 거죠. 몇 시간을 가구와 씨름한 끝에 방 꾸미기를 마친 성수 씨. 선물 하나 준비했어. 눈 감아. 눈 감고 아빠가 가는 대로 가. 아빠 눈 뜨라 그러면 눈 떠. 눈 감아. 눈 감았어? 응. 눈 감았어 안 감았어? 아, 얼마나 성공할까요? 꽉 감아. 응. 뜨라할 때 눈 떠. 자, 눈 뜨라할 때 눈 떠. 하나, 둘, 셋, 눈 떠. 눈 떠. 짜잔. 와. 아, 예쁘다. 정말 좋아하네요. 김혜미, 이 네 방이라고. 어때? 좋아 좋아. 감사합니다. 난생 처음 꾸며본 딸 혜빈이의 방. 오케이. 아빠의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. 누나랑 좀 이제 아빠랑 살게 되면 누나 여기서 살 방이에요. 아빠가 나름 이쁘게 꾸미는데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. 아빠 말도 잘 듣고 혜빈이랑 아빠랑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자. 사랑해. 누가 아빠한테 한 말. 혜빈이도 답례를 해야겠죠?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. 아빠 들어봐. 안녕. 안녕. 나 당근아 좋아. 더 맛있어. 이젠 혜빈이와 함께 살 날이 더 간절해집니다. 여기서 데리고 오더라도 아빠 일하러 가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러면 안 되는 어떤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겠죠. 저 키울 수 있는 엄마를 또 만들어줘야죠. 성수 씨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. 소중한 딸 혜빈이와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것. 그것이 성수 씨가 사는 이유이자 삶의 원천이랍니다. 아유, 아직 8살밖에 안 된 우리 혜빈이.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기본이고 철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. 늘 쾌활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엄마 그리운 마음에 엄마 보고 싶어요. 혜빈이 걱정 마세요. 이렇게 쓴 편지를 보니까 저까지 가슴 울컥하네요. 새로 이제 함께 살 집도 마련했으니까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. 저희 내일도 생생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생정보통 플러스!